원래 취지에 맞게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자라는 것이 혁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취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양희원영 의원님이 간단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오늘 저희 당의 여러 모임들, 당원 모임들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시는 건데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든 정권을 5년 만에 뺏기고 이 무도한 국가폭력에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을 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런 고민이 저는 담겨있는 그런 혁신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과 함께 좀 제대로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봐라.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좀 거듭나봐라.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한편으로는 속상함, 그래도 매를 들어서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권고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서 권리당원 1인 1표제 말씀을 김용민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제도 개선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나라의 주인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일하고 투쟁하고 그것이 정당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혁신위원회 안이 당원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겸허히 듣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저희 의총과 워크숍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기자회견은 민대련의 이준용 대표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대련 서울대표 이준용입니다. 먼저 민대련 서울대표 이준용과 민민은 카페지기진께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김은경 혁신이 혁신안에 2023년 8월 10일은 민주당 민주화의 출발이었다라고 응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라는 김은경 혁신위의 역사적 결정에 지난 5월 우리의 대의원제 개정 요구 성명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한마음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번 혁신안에 우리 당원들은 2023년 8월 10일은 당원 민주주의의 출발일이었다라고 응답합니다. 진보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혁신안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혁신안 세부 자료를 분석하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250만 권리 당원들의 지지 위에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선 민주당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을 내려주신 김은경 혁신위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간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목되어 온 대의원 제도의 개정을 담은 이번 혁신안을 민주당 지도부는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흩어진 당원들을 결집하고 당을 재정비하여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혁신위의 공천 혁신안도 한뜻으로 환영합니다. 복수 후보가 있을 경우에도 단수 공천의 여지를 두었던 두 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천 혁신안은 지난 총선에서 무려 46.5%의 비중을 차지했던 단수 공천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이 직접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합동연설에 또는 토론회를 의무화하여 당원들의 후보자들이 몇 면을 충분히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전 국민 모바일 시대를 반영한 온라인 투표 또한 신선한 제안인 바 미래 민주당의 중심축이 될 제도로 키워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완료된 제22대 총선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청원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한 53,432명의 우리 당원들은 지도부의 진취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공천 혁신안이 우리의 청원과 동일한 지향점을 제시한 만큼 지도부 또한 당원들과 혁신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천제 혁신을 향하여 한 발짝 더 내딛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당원들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담론들이 언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입에 담아 수구 언론의 기사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원들이 환호하는 혁신안을 국회의원이 반대에 좌초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의원 본인에게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대의원제와 공천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며 혁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에 혁신안 찬반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에 협의해서 당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알량한 기득권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의를 따라 나아가 주십시오.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는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을 믿고 지지자들을 믿고 더욱 전투적으로 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대련, 민민훈, 딴지대구당, 부산당당, 잼칠라 보호연맹, 더명문학교, 세종강물, 파랑고양이, 더민실, 시사발전소, 청출어람,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권리당원 1인 1표의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 전당대회 표결방식 개혁을 적극 환영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찾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안녕하십니까. 딴지 대구당과 잼칠라 보호연맹입니다. 강한 민주당이 되려면 먼저 당원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혁신안은 당원들이 답답함을 느껴왔던 대의원제와 공천 룰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제안이라 평가합니다. 혁신안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지금껏 민주당 당원으로 살아오며 느꼈던 답답함이 하나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수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았던 민주당이 드디어 우리 의견을 반영해 떨어져 있던 당원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같아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혁신안을 지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기자회견을 기획, 조율해야 하고 누군가는 밤을 새며 성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누군가는 먼 곳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이곳까지 와야 했으며 누군가는 직장에 눈치를 보며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기꺼이 달려오는 이 누군가는 이번 혁신안을 지지하는 당원들입니다. 혁신의 첫걸음은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들 뒤에는 우리 당원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제 뒤는 우리에게 맡기시고 두 걸음 세 걸음 앞으로 뚜벅뚜벅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민민훈 대표 찐파랑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어제 혁신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을 통해 국회가 이 정부를 견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혁신안은 민주당이 유능해지기 위한 방향을 너무나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도부가 이 혁신안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 혁신안의 찬반을 의원총회나 중앙위, 당무위에 묻지 마십시오. 현역 기득권으로 구성된 의총이나 중앙위 당무위는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혁신안 찬반을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에게 묻지 마시고 적극 투표층 유권자인 민주당 당원에게 온라인 투표로 물으십시오. 또한 혁신위에서는 공천룰은 다룰 대상인지 조심스럽다 하시면서 거의 안 다루셨습니다.
의원평가 하위 20% 공개 혹은 동일 지역구 3선 페널티 등 권리당원 5만 명이 넘게 동의한 개정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을 지도부에서 직접 검토한 후에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세종강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대의가 담긴 이번 혁신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원과 국민을 대신해 현 정권과 싸워주세요. 저를 비롯한 열정 당원들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꼭 선택할 것이고 경선과 본선에서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총구는 제발 바깥으로 겨누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 명문학교 성명서 대독하겠습니다. 우리 더 명문학교는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대의원제 혁신안은 그간 많은 당원들이 외치고 염원했던 1인 1표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동등한 소중한 한 표는 당원의 권리 확대를 보장하는 첫 걸음이며 민주당의 발전을 도래할 것입니다. 아직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작은 변화를 필두로 당내 발전과 혁신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응답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당원 모임 파랑고양이입니다. 어제는 너무 기뻤습니다.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지난 1년간 외쳐온 구호가 현실이 되는 정치 효능감을 제대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 모두의 결단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민주당원들은 이번 혁신안이 민주당 개혁과 혁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에서 단수공천 최소화란 문구는 너무 애매합니다. 모든 지역구의 경선을 요구합니다. 경선을 하더라도 도전자들은 당원 명부 하나 제대로 없이 맨 땅에 헤딩해야 합니다. 도전자가 경쟁해서 제대로 뛸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해 주길 요구합니다. 민주당원들은 오늘을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의 첫째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앞으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 그리고 검찰과 수구 언론의 카르텔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그날까지 민주당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출어람 성명서 대독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적극 지지하며 위원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혁신이 어려운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랜 시간 동안 당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혁신위의 노력으로 혁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외치던 당원들에게도 평등하고 동등한 당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개혁이라는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이 뭉친다면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저희 청출어람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희 모임은 대의원 제도 개혁, 당내 민주주의의 확실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아직 공천 혁신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5만의 권리당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역의원 물갈이 50%를 위해서 대대적인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로 3선 이상 50% 감점 아니면 험지 출마,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 그리고 3인 이상 경선 시 결선 투표를 의무화할 것, 선출직 경험이 없는 예비 후보자는 정치 신인으로 대우할 것, 이런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것은 혁신위의 한계가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혁신이 흔들기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비록 그들의 뜻대로 지금 공천 혁신 안의 일부가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혁신이 좌절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당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큰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는 250만 권리당원과 함께 이번 혁신안 플러스에서 더 나은 공천혁신안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도 개혁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엄중히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이상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재집권이기 때문에 좌고우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디지털소통단장 구봉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한 제 점수는 50점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과목을 채점했습니다. 첫째, 대의원제 혁신. 이건 원하는 만큼의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권리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은경 혁신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과목은 후하게 점수를 주어서 100점입니다. 둘째, 공천혁신. 이건 엉망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제가 자리 보전을 꾀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좋아서 박수치고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하나도 혁신적이지가 않습니다. 박하게 점수를 줍니다. 0점입니다. 이렇게 각각 100점과 0점, 평균 50점입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표의 등가성만 확보되면 그만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김은경 혁신안은 최고의 혁신안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그것의 구현을 위해 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사이 표의 등간성과 더불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여러분들께 김은경 혁신안은 반쪽짜리 혁신안, 즉 50점짜리 혁신안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안 받고 더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먼저 가 있겠습니다. 함께할 당원 동지분들 어서 오십시오. 전선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영입반 마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 김빈입니다. 혁신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기를 바라는 전국 250만 권리당원의 염원을 담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5만을 넘은 특별단계 내용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원이 만들어가는 혁신의 민주당의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도 그 길에 전국 250만 당원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더민실의 일원으로서 더민실의 성명서를 대독하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이 개혁안을 환영하며 위원 모두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먼저 표합니다. 오랜 세월 혁신의 이름으로 우리 민주당은 당 개혁을 시도했으나 성공의 전례는 드물었고 당원권과 자력 정치 신인에 대한 기획평 등은 아예 개혁의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위의 노력으로 비로소 당의 이런 고질난제를 불단초를 열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모두가 평등한 당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더민실 회원 모두는 혁신위의 개혁안이 실현되도록 모든 후속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부산당당 대동망하고 백불핑장을 이동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된 부산당당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깨어있는 시민들에 의해 민주당 혁신의 바람이 주장되어 왔지만 줄곧 무시되었습니다. 평등한 한 표의 의미는 당심을 정확하게 읽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정권을 되찾고 민주당과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개혁의 시작에 힘써주신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위원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평등하고 진실된 민주주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백플리핑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하고 만들어낸 적 있을게요. 아니, 질문 다 마무리 아, 마무리 바로 한 분 못 하신 분이 아, 그래요. 그래. 아,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하시고 네. 네. 그다음 제가 마무리 바로 요거 저 30초 네. 30초 하고 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시간 부족으로 발언을 못하신 분이 있으셔서 발언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민훈입니다. 우리는 혁신위원회의 개혁적인 혁신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랜 시간 지쳐있는 당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이 당원의 편을 들어준 것도 특정 정치인에 유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로 가는 민주당, 개혁하는 민주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제 친구는 의원님들이 그토록 신경 쓰는 중도입니다. 친구는 이 엉망진창인 윤정부에 싸우지 않는 민주당이, 무능한 민주당이 더 싫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혁신안으로 친구에게 민주당 바뀌고 있다, 개혁하고 있다, 믿어달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겠습니다. 이 첫걸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지도부는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민대련 서울대표 이준용입니다. 대의원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이 모여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 대의원들 민대련을 조직하고 대의원제 개정 요구 목소리를 낸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확보와 대의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민대련의 핵심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불평등 제도 개선에 역할한 것 같아 기쁩니다.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관심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의원제 축소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도 좀 엇갈린 사항이 나왔습니다. 고민재 의원님께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의원제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사람으로만 그런 제도로만 활용했던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에요. 정당의 대의원 제도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나라로 치면은 국회와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대의원들이 발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결도 해야 돼요. 그게 대의원의 본래 모습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가 운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은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이고요. 당론이라는 것은 원래 정당원 전체가 당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기 어려우니까 당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논의하게 해서 당론을 결정하자. 이게 대의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의원들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면 중앙위에서 가든가 아니면 당무위에서든가 정 어려우면 정말 급박하다라고 하면 의총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제도, 22대 총선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들이 모여서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원들이 논의해서 민주당은 선거제도를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의원 제도를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의원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직 대의원으로서 추가 코멘트 하겠습니다. 현재 3년째 전국 대의원입니다. 3년 동안 한 일은 전당대회 투표 3번 이외에 2020년 4월 검찰개혁법안 추진 여부 투표 한 번 한 게 전부입니다.
즉 전당대회 이외에는 딱 한 번 투표한 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대의제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총선 지나면 또 전당대회가 코앞에 오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일종의 전당대회 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변경하는 것은 더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이해관계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중요한 개혁과제에서 개혁과제를 못했던 이유가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의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 7개 당원단체가 이미 청원을 올렸습니다. 6월 25일에서 7월 25일까지 했고 5만 명이 넘어서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당규 지금이라도 개정하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거 검토해서 개정해도 되고요. 또 하나 저희 검토한 게 특별당규 개정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단수공천 금지라든지 안심번호 당원명부 제공, 결선투표 의무화 같은 거는 굳이 특별당규 개정하지 않고 공관위와 최고위의 의결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혁신위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혁신위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고 저희 당원들이 또 그 과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 그 대의원 제도 시기와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것 조금 추가 답변 드리면요. 사실 이 대의원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이고 실제로 전하 정청래 의원이나 이렇게 몇몇 의원들이 지난 지도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시절에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이 얘기가 되고 뭐 논의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논의됐고 개정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인터넷상에 대의원이 돼야 된다라는 글을 본 게 2018년입니다. 제가 2018년부터 대의원 되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2023년이죠. 5년간 이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온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지기로 국민의힘이 대의원 제도를 먼저 폐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대의원 제도를 정상화한 것이고 폐지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의원이 1대1표의 가치를 갖게 되면서 폐지됐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대의원제에 대한 어떤 행동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어떻게 네. 공통점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당원 단계 보시죠. 대의원제 폐지 안 됐습니다. 대의원제 있습니다. 있는데 1인 1표를 실현하니까 대의원이 투표할 때 투표 가치를 가중치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이 우리나라 정당이 그동안 대의원제를 잘못 운용해 온 게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를 뭐 그 당에서 알아서 운용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을 정하거나 어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거치는 제도로 활용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본래 목적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용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책 대응. 그게 그 얘기예요. 신앙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민주당이 영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잡고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얘기죠. 잠깐만. 저기 영남. 영남분.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민대련에 한 200여 분의 대의원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다수가 영남 지역입니다. TK, PK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가입 신청을 할 때 대의원 여부 확인하고 대의원제 개정 안 동의하신 분만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더 찬성하십니다.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이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도 이 대의원제 개정 찬성하기 위해서 잠 1시간 주무시고 KTX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대의원제도 처음에 출발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정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때 출발했을 때와 지금의 권리당원 수와 대의원 간의 비율의 격차 그리고 지금 기술 발달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한 상태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이제 당원들을 믿어야 됩니다. 당원들이 호남의 당원이 더 많고 TKPK 당원이 적기 때문에 그쪽이 홀대되거나 그쪽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그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잠깐 보면 두 번째 논란에 권리당원에서 250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오타이죠? 제가 알기로는 어제 혁신안 발표 자료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일반 당원이 250이고 권리당원은 114만 정도 됩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네. 네, 아까 먼저 권리당원은 114만. 네. 어제 자료 가셨나요? 네. 지금 혁신안 창단은 정당을 소식으로 돌리기 하면 수요가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직접 답변하시는 게. 저희 생각은 전당원 투표를 하면 가결 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딴지 클리앙 등 인터넷 커뮤니티 가보시면 어제 오후부터 이 혁신안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핫계라고 하죠. 거기에 매우 많은 분들이 이 혁신안 관련 찬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찬사를 하고 계시고 오늘 새벽에도 뭐 계속 이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대령이나 민민령 같은 경우 국회의원분들하고 간담회라는데 당신들이 다수인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저희의 이런 혁신안 찬성한 세력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첨언 드리자면 그 전당원 투표는 승패의 문제를 떠나서 당의 문제입니다. 네, 민주주의 추구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장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 추산하시는 건지 다수인지. 투표를 한다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3, 40만 명 되실 건데요. 요 혁신안 정도면 제가 보기엔 70% 뭐 과반 이상은 충분히 찬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기존에도 당원당구 개정할 때 전당원 투표를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네, 보충하시죠. 네. 마이크. 이제 혁신안이 당원당규 이제 공천룰에 반영되는 당원당규 개정을 해야 할 경우 우리 당원당규상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를 거쳐 전당원 투표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안도 공천룰에 지대한 변화를 주어야 할 경우에 그러한 안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당원들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당원분 한 분한테 남은 분을 묻고 싶은데 아까 이제 회견문에는 정장께 경고한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말씀주셨는데요. 김영규 의원들이 혁신안과 혁신 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김영규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수준을 하시죠. 전 민민은입니다. 기자회견 수준을 하시죠. 제가 소개할게요. 카페 민민은 카페의 이선주님입니다. 예. 이 혁신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소위 비명계라는 분들의 큰 소리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애당초 탄생 자체가 그분들의 소리로 만들어졌는데 결과가 그분들께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 룰을 다시 바꾸자, 결과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비명계라고 해서 이걸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비명계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명계가 모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비명계도 분명히 좋은 의원진들이 계실 거고 이 혁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아직 아니 짧게 네, 저는 파란 고양이 황경숙입니다. 아,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언론에 많이 나오셔서 저는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매체에 나와서 너무 내부 공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저희 당원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집니다. 지금 외부의 윤석열의 저런 폭정을 보면서 그쪽에 대한 요구나 뭐 항의는 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원의 8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저분이 과연 민주당 소속인가 아니면 다른 당 소속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확실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 지지를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선출되기 쉬워지는 구조라 지적이 많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는 분이죠? 제가 할게요. 네. 저희가 대의원들이 한 200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표할 때 통일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저희를 친명단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저희는 친명단체가 아닙니다. 친명단체에 오늘 오신 중에 한 단체만 친명단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친명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친명 세력의 입김이 더 강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 내년에 임기 끝나시죠? 그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이냐 뭐 전당대회 할 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무능해지면 저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분보다 더 유능하신 분이 나오면 저희는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남해안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하면서 걸으면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지금 민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자기들의 기대와 희망을 잘 실현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 이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당원이 250만이고 권리당원 114만 뭐 이렇게 115만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권리당원이 특정 정치인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시는 것도 저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런 것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통과되면 너무 친명계만 당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의문을 가지신다면 전 당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당원에게 물어주십시오. 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